저도 지난 20년 질풍노도가 많았어. 많았어. 내가 보기에는 맞아. 옆에서. 맞아. 그때마다 누나가 좀 혼내줬고 그리고 또 약간 잡아줬지. 맞아. 잡아줬지 누나가. 질풍노도가 강하게 있었어. 그때마다 누나가 잡아줬지. 그때 언제야 또 누구랑 뒤지게 싸워가지고 얼굴 다 터져가지고 맞아. 왔었잖아.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. 아 얘 큰일 나겠다 야 이러다가. 많이 혼났지 그때. 아니 얼마 전에 나한테 누가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더라고 누나. 어떤 팬이 만들어준 것 같아. 누나 맨 처음에 매니저 할 때부터 그 서울 체크인까지 그 편집한 있어? 게 있더라고. 어 뭐야? 그걸 보내줬는데. 뭐야 이게? 무얼간. 이거 무얼간. 기억나 누나. 너 머리 뭐야? 본인이 그럼 이효리 씨 그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이효리 씨 실제 성격이 난 너무 궁금한데 우리가 듣는 소문으로는 털털하다고. 그렇죠. 이효리 씨 성격 되게 좋아요. 아, 털털해 털털해. 이효리 씨 성격 되게 좋아요. 너 얼굴이 왜 이래?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좀 알려줄래요? 섭이랑 현아, 현아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섭이는 저랑 벌써 2년 됐는데. 벌써래. 벌써 2년 됐대. 2년 갖고. 오늘 화이트데이구나. 너 왜 나 사탕 안 주니 사봐? 지금 내가 살라고 제가 지금. 됐거든? 너 왜 나 사탕 안 주니 사봐? 화이트데이 때마다 이러지 않았냐? 웃긴다 근데 이거. 그죠, 그죠. 야 너가 옆에 항상 있네. 근데 너가 점점 늙어가고 있어.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그렇게 보면 누나랑 나랑 진짜로 한 18년? 19년? 이렇게 된 거야.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어머니 맞아, 돌아가시는 맞아. 것도 보고 그치? 근데 너 결혼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. 내년에 해야죠. 주변에 오래된 사람들이 참 많고 나를 참 옆에서 지켜준 사람들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. 나 혼자 잘 됐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. 그치?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. Friday.